와. 짠. 안녕하세요, 시험입니다. 오늘은 짜자잔, 독도새우 닭새우 먹방. Let's go. 진짜 싱싱하네요. 얘는 독도새우입니다. 이렇게 줄무늬가 돼 있어요. 죽어야 되는데. 얘는 죽었어요. 와, 진짜 맛있어요. 이때까지 먹었던 새우는 새우가 아닌 것 같아요. 와, 진짜 맛있다. 와. 와, 알이 들었어요. 대박. 약간 알은 새콤 쌉싸름한 그런 맛이에요. 맛있다. 와, 진짜 맛있다. 탱글탱글. 얘는 닭새우라는 건데 되게 모양이 닭뼈슬 같이 생겼어요. 얘는 죽었어요. 대박이다. 독도새우는 식감이 탱글탱글한데 얘는 약간 더 말캉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어쨌든 둘 다 맛있습니다. 닭새우, 독도새우 그냥 먹어볼게요. 확실히 맛이 달라요. 이 닭새우는 약간 비릿하면서 고소함이 느껴지는 느낌이고, 이 독도새우는 달콤하면서 짭짤한 느낌입니다. 와, 이렇게 한꺼번에 또.
와, 진짜 맛있다. 와, 닭새우. 최고. 까거웠습니다.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한 100마리 깠나? 그 정도 깐것 같아요. 먹기 전에 레몬즙을 뿌려볼게요. 자, 먹어봅시다. 예쁘죠? 역시 맛있구만. 사라져요. 간장. 짠, 짠. 셋, 넷, 다섯, 6개. 이 남은 거는 초밥을 만들어 볼게요.